고주파는 언제부터 사용했을까? 인류가 불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인체 조직에 열을 가하는 시술은 상처 지혈이나 질병 치료를 위해 사용해왔습니다. 1800년대 말 프랑스의 물리학자 기아슨벌은 전류를 몸에 통과시켜서 인체 조직에 열을 가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전기소작기는 1920년 하버드 대학의 물리학자 윌리언 T. 보비와 신경외과 의사인 하비 커싱의 공동연구로 뇌종양 시술 시 전기를 이용한 지혈 장비로 개발하여 현재도 임상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물리학, 전자공학 및 의공학의 발전과 더불어 1960년대 개발되어 그 치료 영역을 넓히고 있는 레이저 수술 장비와 1980년대 후반 주파수 영역 내의 전자기 에너지를 이용한 새로운 의료기기가 개발되어 여러 임상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전기소작기는 전기 다리미와 같이 전류가 흐르는 활성전극에서 발생하는 고열로 원하는 조직을 소작하거나 절개하지만 고주파수를 이용한 수술은 전자기파 에너지가 조직을 통과하면서 조직이 열을 발생하게 한다는 점에서 전기소작술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기본적인 고주파 수술의 원리는 100kHz에서 3MHz 범위 내에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국한된 조직 부분에 열을 발생시켜서 열응고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인체 내의 고주파에 의한 조직의 발열은 세포 내외의 이온인 나트륨, 염소, 칼슘, 마그네슘에 의해서 생성됩니다. 이 이온들은 고주파수 범위 내에 존재하는 자기장의 힘에 의해서 이동하게 되는데 이동 경로에 위치하는 다른 분자들과 부딪히면서 열을 발생시킵니다. 이온 경로 내에서 저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